네, 빅머니 또 연말을 맞아서 저희가 좀 특집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경제 산업 분야에 좀총네 분을 모셔서 좀 이렇게 귀한 말씀 들어볼 건데요. 이제 키워드로 미래차를 좀 선정해봤고요.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미래차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리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계에 계시는데, 사실 요즘 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미래차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그 인재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학교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야. 입시에서도 많은 관심들이 미래차 전기차에 대해서 얼만큼 커리큘럼에 들어있는지, 미래차 기술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요. 특히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산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같은 시기거든요. 다들 전기차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연간 9천만 대가 새로 보급이 됩니다. 근데 2030년쯤 돼야 전 세계적으로 30%가 전기차로 한 3천만 대가 팔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당장 전기차가 미래 각광하는 산업으로 떠오르긴 하지만 이게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AS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차량을 판매하고 할때 포션을 생각한다면 전기차의 비중이 우리나라 보급률이 5%가 현재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미래에 대한 준비로 전기차도 가리켜야 됩니다만 3, 4년 후에 전기차를 가지고 정비 기술이나 이걸 메카닉이 나왔을 때 당장 시장에는 정비할 차량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도기이기 때문에 산업계도 어떤 트랜스퍼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계에서도 그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쉽지 않은 상황 속인데 그래도 지금 완성차 업계는 빠르게 지금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로 변모하고 가고 있고요. 또 글로벌 그각 기업들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의 현 주소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 수소 전기차하고 전기차 두 개로 나눠집니다. 미래형 자동차는. 그런데 이제 수소 전기차는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외국에서는 별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다들 전기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 주로 하시는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전기차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사태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건, 뭐 BMW 화재건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제작사가 얘기하는 건 우리 전기차로 전환할 거야. 전기차는 메이커가 마음만 먹으면 2, 3년 내에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서 쉽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게요. 기존에 완성차가 아닌 기업에서도 전기차를 전기차를 만드는. 만든다고 하고 막 나서고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수소 전기차는 다른 얘기입니다. 현대기아만 해도 98년부터 연료전지 연구를 해서 15년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양산을 했고 일본이 2014년에 두 번째로 따라왔죠.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 수소 전기차 양산 기술이 국내에 있는데 전기차하고의 기술을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단거리는 전기차가 가격 면에서 성능 면에서 유리하고요. 중장거리는 절대적으로 수소 전기차가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 분야도 드론이나 선박, 항공, 그다음에 열차까지 전기차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양하고 일반 뭐 상용차 부분에서도 화물트럭이나 버스는 수소차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뭐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수소 전기차는 국내 기술로 99.9% 양산이 가능하고 100% 국산화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2030년에는 뭐 100만 대 이상 보급을 하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보이면서도 첫차 출시는 언제 하겠다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넓은 시장하고의 코어가 중요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다소 뒤져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배터리 3사가 SK 삼성, 그다음에 LG가 K배터리라고 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거든요. 물론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가 34%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 32%대로 떨어졌고요. 중국의 CATL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갔죠. 그런데 1등 자리를 뺏겼다고 국내 자동차 배터리 회사들이 성능이 떨어지거나 뒷걸음친 게 아니고 파이가 워낙 커진 겁니다. 근데 파이가 워낙 커졌는데 전 세계 팔리는 차량 중에 30%가 중국에서 팔려요. 전기차 대부분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가 아니면 그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런 어떤 시장 장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규모가 중국이 우리나라 25배 이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파이가 커진 것이고 삼성, LG, SK도 보면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성장을 최소 5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 파이가 커졌다. 결국 배터리 기술력이나 자동차 제작 기술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기타 나머지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비해서 뭐 한 1년 정도 뒤졌다. 미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기술 대비 한 85에서 90%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전체적인 이런 신차 개발을 10년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내외의 격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좀 자신감이 붙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아직 뭐 그렇게 뒤처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나가는 그 어떻게 보면 선두권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들어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과 또 수소전기차 양대시 두 네. 어떻게 바퀴로 같이 가야 되는 지금 네, 산업으로 네. 가야 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오늘 핵심 부분인데 전기차에서 네. 지금 각국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배터리 내재화를 지금 다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작은 부품까지도 모든 게 다 국산화가 돼 있는지 네, 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일부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허 같은 게 디펜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기술도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원 소재면입니다. 소재. 이번에 요소수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내년도에 닥칠 문제로 뭐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의 중국 의존도가 100%인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전기차나 경량화에 대해서 맞아요. 생산이 금지되고 네.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요. 실제 리튬이나 이런 어떤 배터리의 원 소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80% 이상의 어떤 의존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근데 국산화를 100% 할 수 없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아, 왜냐하면 어떤 희토류나 이런 것들은 흙을 가지고 정제를 하면서 어느 나라나 나올 수 있는데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네. 중국이나 이번에 정부가 이제 호주로부터도 일부 뭐 수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상당한 희소식이고요. 결국 수입선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특정 국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네. 100% 내재화하고 국산화한다. 이런 로컬라이제이션도 중요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원가 상승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현대기아가 한 3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이 뒤지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내재화는 조금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수입처의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법이 뭐 수입차 다각화, 그쪽으로 네, 무게중심을 네. 가야 되는 상황이군요. 자, 또 한 가지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전기차를 뭐 점점 많아지는 분위기긴 하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지금 부족한 네,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또 가끔씩 우리 또 이제 소비자들이 볼 때는 뉴스 가끔 올라오는 그 화재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안전성 문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인프라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요. 에너지 전체의 밸런스 문제거든요. 최근 정부가 탈원전을 선포하고 그다음 태양열을 포함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트랜스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간헐성도 있고요. 원하는 때 에너지를 뽑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어떤 에너지의 불균형에 있어서 이걸 갖다 ESS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에너지 생산 시간별로 에너지 수급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기 오기 전에도 이제 수입차, 전기차 네네. 쪽 업체 임원하고 좀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의지도 있고 연간 몇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우리 정부가 쭉 세우고 있습니다만 네. 에너지 수급면이냐 전력 수급면에서 그게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밸런스 면에서 정부가 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는 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디펜던트로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늘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일몰제로 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화재 위험성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네. 우리나라 제작사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 문제인데 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메이커도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3사하고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가 충전 중에 어떤 배터리의 위험성이나 배터리 셀 간의 언밸런스를 체크하는 기술들을 현재 R&D를 디스커션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일반 운전자들이 어떤 화재 위험성이나 배터리의 위험성이나 리스크가 있는 부분, 결함이 있는 걸 미리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게 반도체랑 비슷해서요. 특정 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미리 체크하면 그걸 교체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오래 두면 둘수록 그게 전염병처럼 전체 배터리 셀로 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기에 이런 것들을 애큐지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제작사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전기차 얘기만 해도 시간 이렇게 가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섹션을 조금 바꿔서 네. 자율주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애플이 페달과 핸들 없는 완전 자율주행 뭐 전기차 2025년까지 출시하는 선언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저희가 좀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레벨 단계로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분리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레벨이 4단계까지 있었는데 최근 5단계. 네, 근데 네. 레벨 1, 2, 3, 4, 5라고 하지만 총 6단계로 표현합니다. 왜냐면 0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벨 3단계부터는 제작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한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게 레벨 3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벨 2나 레벨 3 이전 단계까지는 무조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다음부터 제작사의 책임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은 2025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자율주행 자동차 3단계를 출시를 시작하고 곧 선보이겠다고 한 게 벤츠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안 되고 네. 국도하고 도심만 되고 네. 시속 60km 미만이어야 되고 차선 변경은 또 안 된답니다. 네. 자 보세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독일 내에서만 그렇군요. 그래서 HD급 네. 지도를 갔다가 심어서 늘 실시간 도로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내년 출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네. 그러면 이게 그 다음은 시장이 가장 큰 미국, 그 다음은 중국에 점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그 드라이브 파일럿을 실켰다라고 벤츠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벤츠만 해도 2025년까지 과연 핸들과 가속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를 할까? 네. 현재 가장 앞서 있는데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물론 제작사별로 국내 기업체도 미국에서 이미 4단계까지 예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단계까지 레벨 4는 특정 구간이 아니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거든요. 네. 고속도로, 국도, 톨게이트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로 인프라, 표지판에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지역도 네. 있을 수 있고 운전자들의 습관, 여러 가지 언서턴티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 3도 주저하는 단계란 거죠. 그러니까 실험적인 면에서는 레벨 4는 이미 돼 있다. 곧 레벨 5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건 2025년이면 어떤 플로토타입의 시범 운행은 특정 구간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네.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국내에서 레벨 3가 모든 메이커가 자유롭게 내놓는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특히 애플이 2025년까지 글쎄요 페달과 핸들이 없는 특정 구간에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상암에서 그 파일럿 택시 운행하듯이 네. 특정한 구간에서만 네. 가능하지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 팬덤층들이 기대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요원하지 않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언에 불과하다고 일단 네, 느껴지는군요. 네, 네. 자 말씀 마침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네, 이제 네. 처음 운행했는데 뭐 사람을 태울 만큼의 기술력이 또 된 건지 네, 네. 혹시 그 실제 상황 거기 뭐 이제 하실 때 네, 네. 계셨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예. 예. 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부터 이제 현대의 전동화 팀이라는 네, 쪽하고 네, 네. 커뮤니케이션 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네. 특정 구간에서 이거 시범 운행을 시작한 것인데 이것들이 이제 도로 인프라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좀 확대돼야겠죠. 근데 이제 어떤 기술력을 얘기를 하다 보면 경쟁력이라는 게 네 가지 포인트로 구분이 됩니다. 기술력, 시장, 자원, 규제.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쵸. 시장도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작죠. 네, 네. 근데 기술력만큼은 정말 우수한 두뇌로 빨리 진행이 돼서 저 앞선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운전자로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사람하고 차량이 혼용돼서 같이 이용하는 골목길 같은 데서 보면 제일 두려운 상대가 누구냐면 아이들 여러 가지 떠들고 있는데 저를 등 돌리고 혼자 막 뛰는 아이가 얼룩질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차를 네. 인식을 했다. 우리가 아이컨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운전자하고 보행자가 눈이 마주치면 사람이 일단 안심을 합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집중하지 않고 관리 안 해도 네, 되는 네. 대상으로. 네. 그리고 나머지 항목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 중에는 차가 운행을 하면서 영상 자료를 통해가지고 이 차를 인지한 사람을 구분해내고 아이컨택한 걸 구분해내고 나머지의 동작만 집중해서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상 녹화를 비식별화법을 통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 안 하면 가지고 있는 게 불법입니다. 아, 또 그렇죠. 예,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 많이 들어보셨을 법상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가지고 아이컨택 했는지 구분할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네네. 이런 어떤 규제가 좀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정부가 일하기 좋은 기업체의 배경을 깔아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좀 산업이 좀 빨리 또 보급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권 법화, 법제화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 끝으로 이제 여쭤봐야 될 질문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지금 거의 다 흘러가서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미래차의 어떤 종착역은 어느 정도 지점으로 보시는지 뭐 최근 플라잉카도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친환경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로 나눠지고요. 근거리, 단거리는 전기차, 중장거리는 수소전기차, 그다음 열차, 선박, 드론, 항공기까지는 수소연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통합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언젠가 상용화되고 시기의 문제일 뿐 다가오는 미래인 건 분명하고요. 플라잉카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시면 차선이 다 깔려있고 도로 인프라가 구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플라잉카 같은 경우 하늘 위에 결국 가상의 도로를 다 만들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는 전혀 없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의 특정 목적형 플라잉카는 모를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SF 영화에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먼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미래 자동차가 발전하다 보면 일단은 이동 시간의 단축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퍼루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파이프를 지하에 매설한 다음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그 안을 반 날라서 가는 자동차가 가면 공기저항을 공기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시범 어떤 운행을 시작을 하고 프로토타입으로 결국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특정 하나의 기술만이 미래 자동차의 미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갑니다. 플라잉카 운전하신다고 뭐 비행 헬기 면허 따실 수는 없잖아요. 100%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기타 나머지 친환경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어떤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시간 조금 남으세요. 끝으로 우리 지금 나라 자동차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앞은 좀 전망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좀 인재들은 충분히 지금 양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무엇보다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IT 업계하고 자동차 업계 합종 연행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자동차 제작사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요 결국 필요한 인프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는 특정 분야에 좀 집중하게 되면 그쪽의 학과가 인기가 많으면서 많은 인력들이 오바돼서 양산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어떤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IT 업계하고 지금 현재 인재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대규모로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면서 내년에 우리 또 이 신성장 사업에 해당이 되죠. 자동차 산업의 또 발전 방향도 모색해봤습니다. 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